안녕하세요. 안녕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297페이지죠. 일단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을 말하는데 요 부관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건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고요 만약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과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요. 요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되는 거죠. 자, 조건과 기한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비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고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성질에서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나번 법률행위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다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면 또다시 나중에 따로 붙인다면 그것은 부관이 아니라 별도의 특약이 되는 거고요. 4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미래의 사실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될 수 없고 기한도 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넘기셔서 4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냐면 조건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건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다. 판례는 일단은 큼이 없고요. 2번 조건의 종류에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죠. 일단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가 되냐면 정지 조건인 거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현재는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을 따지실 때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아니 주택거래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인 거고요. 내가 너한테 1억을 주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불합격하면 반환해 달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해제 조건으로 봅니다. 일단 약혼 예물을 주면
예비 신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다만 결혼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약혼 예물을 반환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해제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인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수의 조건 중에서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효입니다. 뭐는 무효죠?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예요. 이에 반해서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교재 얘기가 나와 있죠. 내가 미국에 가면 쓰던 자동차를 주겠다. 미국 갈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니까 당사자 마음이니까 수의 조건의 측면인데 다만 미국에 간다는 객관적 사실을 남기기 때문에 입증할 수가 있고 강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수의 조건은 유효한 거죠. 이에 반해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내일 비가 오면 과 같은 자연현상도 비수의 조건, 우송 조건이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비수의 조건, 우송 조건인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 혼송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혼송 조건이라는 것은 수의 조건적 측면과 우송적 조건이 우송 조건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휴재 예를 보시면 내가 갑과 결혼하면이죠. 자 내는 누굽니까? 나 당사자 마음이니까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는 수의 조건적 측면이고요. 갑이 결혼해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제3자 마음이죠. 당사자 마음이 아니죠. 이거는 우송 조건의 측면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혼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인 거죠? 순수 소유 조건만 무효인 거죠. 그 다음 3번 가장 조건이죠.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들을 의미하고요. 가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요?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되니까요. 4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성조건, 불능조건인데 이거는 우리가 민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글자를 따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일단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인데 어떻게 암기할까냐면 기정조, 기예무조. 시험에는 거의 무조건 나오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 무효다. 기해무.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불능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인데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인데 1번 공익상의 불허용은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다. 그 다음에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유증, 유언,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데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채무 면제나 유언,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불구하고 붙였다면 그때는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뭐가 나옵니까? 150조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보면 갑이 을에게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을이 미친 듯이 뭐라고 있냐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1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법 좀 봅니다. 150조 1항이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한 경우에는, 그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본 경우에는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약속대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좌측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읽어보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죠. 다시 말하면 방해 시기가 아닌 겁니다. 방해 시기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을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을이, 갑이 을을 감금하지 않았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일이겠죠. 따라서 그날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바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반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뭐 했냐면은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한 것이 아니라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떨 것인가? 다시 법조문입니다. 150조 2항이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호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을이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죠. 따라서 갑은 을이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합격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전의 효력 1, 침해 금지죠. 좀 예를 좀 바꿔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합격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이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은데, 문제는 아파트를 뺏길 것 같다고 을이 시험을 못 보게 감금하더라도 어차피 아파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주규란 요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랬을 때 이러한 갑의 처분 행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합격하면 주기로 해놓고 단대 팔아치웠다.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48조 보시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우리 민법 이러한 행위를 148조가 뭐하고 있냐면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지, 하지 말라고 했고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요 148조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되면 엉뚱한 병이 뭘 보게 되냐면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무효이긴 하지만 요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미래 권리도 등기할 수 있느냐? 예, 등기할 수가 있다.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죠?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우측에. 세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아, 네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 간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다.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 조건부 권리 처분인데 지금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부 권리가 있죠. 우리가 미래 권리,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는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등기하는 게 가능한 거죠. 또 상속도 되고요.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조건부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죠.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의 효과가 생겨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따라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고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신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자, 일단 입증 문제인데요.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은 효과가 없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 다투는 자가 입증하고요.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됐으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겠죠. 자, 기본 확인 문제 보시면은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 보실까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시험 못 보게 감금했어요. 그러면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언제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서요. 따라서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한이 나오죠. 일단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이렇게 되고 기한의 종류에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가 되고요. 그 다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려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요.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정기한인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 거죠. 다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확정기한입니다.
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일단 조건과 똑같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음행위 수평에 나와 있는데 어음행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급일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해서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과 똑같아요. 침해가 금지가 되고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보전, 상속,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2번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인데 일단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각오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은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데 반해서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죠.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한의 이익이라 하면 308페이지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고요.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간단한데 일단 만약에 무상이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죠.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유상이면 기한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요. 예외적인 것인데 3번 무상임치입니다. 꽁꾸로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무상임치라고 하고요. 임치계약은 임치인만 기한에게 있는데 임치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로 평가되거든요. 따라서 원칙은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임치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채권자가 누구죠? 임치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의 폭입니다. 자, 무상이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도상환 수수라고 하죠. 속칭.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이자를 주기 때문에 뭐죠? 유상이고 중간에 미리 상환하려고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인데 자, 유상이면 채권자에게도 기한액이 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손해배상의 어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나오죠. 일단 상실 사유에서 가나 다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다 당사자의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하고요. 갑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뭐하고 있냐면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것이니까 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자가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고요.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이행 지체가 된다라고 특약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특약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는 결국은 기한익 상실의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다. 따라서 별말 안 했다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지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원칙이란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끝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자, 정지 조건이 현재는 무효죠. 다만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데 불성취로 확정된다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겠죠. 따라서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죠. 원칙이 누구죠? 채무자.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4번.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맞고요. 따라서 유상이어서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포기할 수가 있고요. 5번. 조건의 성취이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해놓고 감금해서 시험을 못 보게 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넘겨보시면 314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기간이 나옵니다. 뭐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간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시작일과 끝나는 일, 종료일이 같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2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한 달이라는 말은 결국은 4월 2일이 마지막 날이 되고요. 4월 2일 뭐가 되냐면 자정이 끝나는 날이 돼요. 왜냐하면
초유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연령을 계산할 때는 나이를 계산할 때는 뭐냐면 초유를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겠죠. 종료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전날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9월 17일 날 태어난 아이가 언제 성년자가 되느냐? 19년 후에 성년자가 되는데 며칠이냐면 9월 16일 날 자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유를 산입하는 결과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다르고요. 종료일은 하루 전날이 종료일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료일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만약에 종료일이 토요일이에요? 또는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날이다. 이길 끝나는 날이 다음 날이 되고요. 종료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달 말일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3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3월 31일부터 한 달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끝나는 달은 4월 31일 날 자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4월 달은 작은 달이죠. 며칠까지 밖에 없습니까? 30일까지 밖에 없습니까? 맞나요? 1, 2, 3 맞죠. 그달 말이니까 4월 30일이 아니라 4월 30날 자정이 뭐가 되는 거죠? 끝날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규정은 모든 공법적이든 사법적이든 국제법이든 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고요. 요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도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작년도 시험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소멸시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